오늘 이슈는 장수 말벌 출몰 일출일보 명소입니다. 성인의 엄지손가락만한 길이, 말벌이 20배에 달하는 치명적인 맹독을 지닌 단단한 침! 곤충계의 깡패를 불리는 장수 말벌. 이거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죠.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글쎄 저기 저 태평양 건너 북미에서 발견이 됐어요.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역에 사는 주민이 평소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큰 말벌이 죽어있었다며 신고했는데요. 세계 최대 말벌인 장수 말벌로 확인한 당국에서 끔찍한 침에 쏠릴 수 있으니 잡지 말고 신고하라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갑자기 북미에서 발견된 이유는 두 지역을 잇는 활발한 무역 때문인데요. 태평양을 건너는 선박을 타고 밀항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2년 전 살인개미로 불리는 북미산 붉은 불개미도 화물 선박을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처럼요. 장수 말벌은 꿀벌과 그 애벌레까지 먹이를 삼기 때문에 일명 꿀벌 킬러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래서 아직 대항 능력이 없는 미국과 캐나다에선 사람은 물론 서양 꿀벌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죠. 건드리지 않으면 되지만 혹시나 건드렸다 했을 땐 놀라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20m 이상 무조건 달아나는 게 상책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한 해가 넘어간다. 또 한 살을 먹는다. 연말연시 메인 이벤트 해넘이 해돋이 보러 갈 장소 정하셨나요? 핫플레이스 많이 있지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소 몇 군데 알려드릴게요. 일몰로 유명한 장소가 많은 서해안에서도 해 뜨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충남 당진에 있는 외목마을은 지형이 북쪽으로 돌출해서 일몰과 일출 둘 다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해 뜨는 곳 하면 떠오르는 강원도에서도 일몰과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강릉 경포에서는 넘어가는 해를 볼 수 있고요. 바로 옆 경포대에서는 시원한 파도와 함께 해 뜨는 걸 감상할 수 있습니다. 땅끝마을 해남에서도 일몰과 일출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에 오르면 장관을 만나볼 수 있다네요. 이외에도 명소로 알려진 곳에선 해넘이 해맞이 축제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옷 따뜻하게 입고 핫팩도 준비하고 한 해의 끝과 시작에 좋은 추억 남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저는 2019년 올해 마지막 촬영이 오늘이었는데요.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내년에도 열심히 할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 새해에 다시 만나요. 안녕!